가좀 크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육성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학 5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규제 정책의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분석입니다. 우리 실생활과 상당히 맞닿아 있는 주제죠. 과연 이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의제가 되었는지를 갖다가 한번 밝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목적을 밝히고 그다음에 이 일회용 컵 규제 정책을 어떠한 분석의 틀로 분석할 것인지를 밝힌 뒤에 사례를 차례차례 분석해 나가고 마지막에 그 분석의 틀로서의 사례가 다른 어떤 사례들과는 어떠한 차별점을 지닌지에 대해서 특수성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공차고 파스쿠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입니다. 공통적으로 이런 문구가 써 있죠.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불가. 제가 그 안암역 그 미디어관 맞은편에 있는 스타벅스를 가서 아이스초코 이런 걸 주문하면은 매장 내에서 드시고 가실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장 내에서 먹으면 머그컵, 그러니까 일회용 컵 말고 다회용 컵으로 제공을 하고 테이크아웃으로 들어가면은 일회용 컵으로 이제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스타벅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이 정책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먼저 국민 단계에서 표출됐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머그컵이 오히려 더 위생적으로 조금 불청결하다는 느낌을 주지, 일회용 컵이 불청결해서 막 불만이 솟구쳐 올라서 그것이 사회적 여론이 되고 공중 아젠다로 진입한 뒤에 정보 아젠다로 올라가는 이러한 방식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일회용 컵을 이용한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국민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규제 정책, 규제라는 것은 공공성과 강제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정책이 어떻게 국민의 삶 속에 침투하게 되었는지를 갖다가 이 사례를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어떠한 분석의 틀로 할지를 고민하던 와중에 콕과 루스의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과정 중에 콕과 루스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외부 주보형, 두 번째가 이제 내부 접근형, 세 번째가 동원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정책의제 설정 과정 모두 네 단계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슈 제기, 구체화, 이슈 확장, 진입.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지금 단계마다 각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 부여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동원형이 각 단계마다 어떠한 내용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차례차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단계가 명확한 분석의 틀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바탕으로 천천히 사례에서 이 바늘과 실 꿰매듯이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동원형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이제 PPT 내용을 그대로 발췌를 했고 올려주신 블랙보드상의 논문까지 참고해서 한 문장 정도 추렸습니다. Formal agenda, 이 사회 문제를 정부가 직시하고 정부 의제로 바로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공중 아젠다가 먼저 설정되는 것과 다르게 이슈 제기 그 자체가 정부 아젠다 채택이 됩니다. 동원형에서는 이슈 제기에 대한 의미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저한 정부 당국자가, 장관이나 차관이,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바로 사회 문제에 의미 부여를 해서 정부 의제화 시킨다. 정부 아젠다가 이슈 제기 단계에서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아젠다 채택, 이슈 제기. 이 구체화 과정을 교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행동 요령을 밝히는 것입니다. 안내문이나 어떤 행동 요령 발표를 통해서 정부가 시민한테 어떠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구체화입니다. 동원형에서 구체화는 이러한 의미부여를 담고 있다. 정부가 시민에게 무엇을 요구한지를 밝히는 것이 이제 구체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확장입니다. 자, 동원형에서 이슈 확장을 갖다가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 쿠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적응적 흡수라는 사전적 워딩을 지니고 있는데 정책학에서는 포섭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포섭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편으로 만드는 거죠. 정부 당국자가 지금 정부 아젠다를 만들고 이슈를 갖다가 확장시키는 상황인데 이 정부 정책에 동참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저 쿠테이션 포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쿱과 로스의 정책의제 이제 설정 과정에서 네 가지의 집단으로 이슈 확장이 퍼져나가는 것을 서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동원형에서는 이 두 가지 집단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이슈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한 관심 집단과 관심 집단보다는 약간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공중, 요 두 집단을 포섭하는 과정이 동원형에서의 이슈 확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진입이죠. 이제 이슈 확장까지 끝냈고 진입입니다. 정부 아젠다가 공중의제, 즉 공중 아젠다로 전환되는 과정인데 이것도 굉장히 모호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입은 이 국민이 지금 일회용컵 규제 정책이라면 일회용컵이 규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소극적 진입, 인식 단계에서 먹는 것이 소극적 진입.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한다. 찬성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고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라면 굉장히 적극적인 진입, 본 정책에 대한 동원형으로서 적극적인 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극적 진입, 인식 변화, 적극적 진입, 어떤 찬반 의견 표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원형에 대한 틀을 갖다가 네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분석의 틀을 갖다가 사례 분석을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 규제인데 이게 어디서 태동을 한 거냐? 소리 보이시죠? 이게 지금 쓰레기가 지금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인데요. 2018년 3월입니다. 그럼 작년 3월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아파트 단지하고 민간 수거업체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갖다가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전국 각지마다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거를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외부적 요인이 먼저 존재합니다. 중국이 이게 2017년 7월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때 폐기물 수입을 금지합니다. 전 세계 반 정도의 폐기물량을 갖다가 수입을 하는 중국이 갑자기 국내 환경 문제 여론이 빗발치면서 수입을 금지하죠.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제 전체 폐지 단가가 하락하는 게 좀 당연하죠.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급이 올라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쌓이죠. 그럼 당연히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국내 폐지 단가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아파트에서 민간 수거업체가 이제 수거를 포기한 것과 무슨 상관이냐? 자, 수거업체들은 그 폐기물 속에서 먼저 폐 플라스틱과 폐 비닐을 수거를 하긴 하는데 이게 다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잘 안 씻고 버리잖아요. 그런 오염물질을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 비닐과 폐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것은 적자예요. 그럼 그 적자를 어디서 메꾸냐면 이 국내 폐지 단가에서 메꿉니다. 이 폐지를 갖다가 중국으로 수입을 하면서 그 돈을 갖다가 이 적자를 메꾸는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걸 놓게 된 겁니다. 민간 수거업체가. 여기 약간 지금 재생 원료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 부족, 단가 불안정. 그러니까 외적 상황 외에도 국내적으로 지금 재활용 업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점만 지금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복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쓰레기 대란이라는 사회 문제가 2018년 3월에 터졌고 어찌어찌 2018년 4월 2일날 환경부 주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회 문제를 갖다가 정부가 먼저 파악을 하고 정부 아젠다를 어떻게 올려버리죠?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 이게 이제 2018년 5월 10일입니다. 2018년 4월 2일날 마무리 졌어요. 쓰레기 대란 어찌어찌 마무리 졌는데 한 달 만에 바로 정부 아젠다로 치고 올리죠. 이 동원형에서 이슈 제기, 정부 대책으로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대책. 포부는 명확합니다. 2030년까지 재활용품 70%까지 올리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줄이고, 이 대주제에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회용컵 감량회수 재활용 대책, 즉 저희가 본격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일회용컵 규제 정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10분이 넘어갔는데 조금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 뭐라고 했죠? 행동 요령을 제시한다. 정부가 시민한테 무엇무엇을 해달라 요구하는 사항을 갖다 명확히 제시하는 건데, 아, 이것도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원래 이제 일회용컵 규제와 관련해서 1994년부터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의 10조에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라는 그 문구가 억제로 되어 있어요. 억제. 그러면 금지가 아니라 억제로서 법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흐지부지해져. 그리고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컵 보증금 제도가 나왔는데 2002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커피 전문점에다 갖다주면 50원에서 100원을 줬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상당히 미비하고 지금 잘 안 됐습니다. 협약업체들이 약속을 파기합니다. 충분히 자발적 협약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흐지부지 됐죠. 법도 있었고 협약도 있었는데 계속 흐지부지 된 상황에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자 한 번 더 힘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 자발적 협약, 어떠한 행동 요령들을 강조했죠? 읽어드리죠. 재질 단일화, 가위용컵 사용을 활성화해주세요. 수거함 좀 설치해주세요. 재활용 업체랑 계약 의무화 해주세요 라는 그 행동 요령을 갖다가 신규 자발적 협약으로서 2018년 5월 24일에 16개의 커피 전문점, 5개의 패스트푸드점, 가장 대표적인 21개 업체와 신규 자발적 협약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저 진행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 요구사항을 밝혔고 이 요구사항들은 환경부 보도자료 바로 기사로 지금 올라가게 됩니다. 신규 자발적 협약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원형의 구체화로서 이 사례로 분석 지점으로 좀 표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슈 확장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이행되고 집단들이 어떻게 포섭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 열죠. 이 21개 업체 신규 자발적 협약 2018년 5월 24일 그거는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 이런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좀 포섭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간담회 주기적으로 좀 열었고요.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줬어요. 워낙 그 시장 점유율이 크기 때문에 이 폐기물을 원래는 대출을 하면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폐기물 부담금 면제해줬고요. 그리고 6월 20일에 226개 매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들어가서 제재도 했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이익 제공과 제재를 병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포섭의 결과 어떻죠? 스타벅스 코리아 굉장히 그 포섭의 반응 민감도를 갖다가 높이 이끌어줬어요. 민관전용 수거함 설치했고요. 이게 2018년 10월 16일 종로구 용산구 도봉구 동작구청 16곳 시범 운영했고요. 그리고 에코보너스 타도 이런 어떤 다회용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들 갖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집단입니다. 개인 카페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와 달라요. 신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21개 업체와는 또 다릅니다. 8월 1일부터 지금 매장 안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개인 카페에 대한 포섭은 어떻게 이루어졌다? 제재. 사부님이 한국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 인터뷰를 진행을 하셨는데 규제 송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익을 안 주고 제재로만 해도 포섭에 대한 어떤 규제 송소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지금 결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재활용 업체, 아까 말씀드렸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를 어떻게 포섭시켰냐? 자발적 협약 대상 업체, 그 21개 업체들을 갖다가 전문 재활용 업체하고 체결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지금 국내적 상황이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 재활용 업체를 넣었죠. 시민단체입니다. 자원선한연대 시민단체인데요. 이 시민단체는 강력한 포섭보다는 현장 방문 조사를 위한 주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굳이 이익이나 어떤 제재 이런 수단보다도 권한 부여를 통해서 포섭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공중 카페 고객이었죠. 금전적 할인 제공해서 카페 고객을 포섭을 했습니다. 진입이죠. 아까 뭐라고 했죠? 진입? 인식하는 단계. 언급량 추이가 전체 커피 전문점 매장에 대한 금지 발표를 했던 8월 1일부터 평균 9,000건 이상의 트위터 조회수로 보이고요. 그 이전에는 90건 요 정도 평균적으로 갖고 있다가 확 치솟습니다.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반 의견, 적극적 진입을 보이고 있죠. 규제해야 된다. 적극적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른 동원형의 사례와 다르게 일회용컵 사용 규제와 관련한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형이 보통 정부가 주도로 해서 시민을 갖다가 설득을 하는 상황인데 보통 민간이죠. 근데 관공서 내부에서도 규제 및 공고가 이루어져서 5월 10일 날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다회용컵 일상화, 다회용품 상시 비치, 관공서 내부에도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고 올해 5월에 이것이 강화되어서 정부 산하기관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단체들이 모범을 보였다. 이 사례의 특수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성, 민간해지입니다. 아무래도 이 스타벅스를 선제적으로 포섭한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가 이슈의 확장에서 커밋먼트 그룹이라 해서 이제 이슈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민간의 어떤 헌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을 아주 잘 보여준 게 아닌가. 스타벅스 코리아가 굉장히 높은 민간도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정책 목적의 특성. 어쨌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일회용컵 규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중의 삶에 많이 도움이 되죠. 이것을 갖다가 소셜 시그니피컨스, 그러니까 이슈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 기본적인 정책의 목적 특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이 그나마 다른 동원형의 사례에 비해서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